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청신호TV 수학능력시험 주택영역 듣기평가 안내방송입니다. 1번 다음 영상을 보고 임주경 리포터가 설명하는 주택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SH공사가 구매 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다가구, 원룸 등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2번 다음 영상을 보고 조명진 아나운서가 설명하는 주택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이나 발달 장애인 등에게 자립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맞죠? 3번 다음 영상을 보고 정예림 서포터즈가 설명하는 주택이 무엇인지 적어주세요. SH공사에서 건설한 원룸이나 기숙사형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입니다.